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고 찰스 왕이 국왕이 되면서 카밀라는 자연스럽게 영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밀라를 지칭할 때 뭐 불륜녀, 상간녀 여러 가지 그 호칭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찰스와 카밀라는 다이애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또 찰스는 다이애나와 약혼하고 결혼하면서도 카밀라의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다이애나와 찰스가 찍었던 사진이 있고 카밀라와 또 찰스가 이제 그 이후에 다이애나 사망 이후에 같이 부부가 돼서 찍은 사진을 보면 찰스가 확실히 카밀라를 좋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도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다이애나가 물론 결혼 생활 하는 내내 찰스의 외도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거식증을 앓고 있었고 찰스는 다이애나의 어떤 생활의 모습이 못마땅해서 다이애나와 나는 수준이 맞지 않아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이애나와 찰스가 찍은 사진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찰스가 원래 그렇게 감정 표현을 쉽게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밀라랑 부부가 된 이후에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웃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찰스는 확실히 카밀라를 더 사랑했구나라고 이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카밀라 역시 찰스를 바라보는 눈이 와이프로서의 감정도 있지만 이렇게 찰스를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사인할 때 잉크가 새어나와서 찰스가 짜증을 낼 때 카밀라가 약간 엄마가 아이를 다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찰스 왕을 좀 다독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영국의 여론이 또 이렇게 전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밀라를 극구 반대하고 못마땅했던 영국에서도 이제 뭐 카밀라를 영국의 한 왕비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여론이 또 새로 생기기도 했거든요. 다이애나는 뭐 비운의 여주인공, 안타깝다, 너무 안쓰럽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선이 있고 반대로 카밀라는 뭐 상간녀, 뭐 나쁜 사람, 그럴 수가 있냐 하여간 지탄받는 대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어떤 남녀의 사랑으로만 보자면 찰스와 카밀라가 지극히 사랑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이렇게 애틋하게 지켜보는 것 자체가 그 나이 돼서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서로 참 많이 사랑했구나.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찰스 왕이 그 당시 이제 어렸을 때 그 답답한 왕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컸을 거다. 그래서 어떤 탈출구의 일환으로 카밀라를 삼았을 것이다. 또 카밀라는 찰스 왕이 왕실에서부터 벗어나서 조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움을 준 여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을 두고서 어떤 도덕적 잣대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세기의 사랑이다. 한쪽에서는 세기의 불륜녀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 사진 속에서 너무 이 둘의 다이애나와 찰스가 찍었던 사진 또 카밀라와 찰스가 찍었던 사진의 그 모습이 찰스의 표정이 너무 달라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준비를 한 영상이었습니다.